내북송 그냥 지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선거 부정을 할 수 있으니까 2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 하는데 뭐가 겁났겠습니까? 겁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입장이 되더라도 20년 동안 따놓은 당상처럼 뭡니까? 모든 권력을 질 수가 있는데 23살짜리 21살짜리 뭡니까? 그 젊은 애들 뭡니까? 한 두 명 정도 목숨 바치는 거야. 공량 바치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우쳐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신문에 오르내는 강제 북송이니 무슨 뭐 이재명 관련된 뭡니까? 비리 불법 의혹 같은 모든 게 다 뭡니까? 선거 부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어떤 종류의 불법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운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 왜 이런데 그 젊은 두 사람을 그냥 강제 북송시켰습니까? 왜 이런데 북한하고 뭡니까? 짝짝꿍 이대가 이런데 그 짓을 했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20년 장기 집권 할 수 있고 50년 장기 집권 할 수 있고 100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컴퓨터를 돌려 이러면 하는데 100년을 왜 못하겠습니까? 컴퓨터를 돌려 이러면 선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고서도 얘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성줄로 묶고 그 다음에 또 테러 진압범 뭐죠? 케이블로 추가 결박하고 문명국가로서는 엄청나게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내 배만 이름들 따뜻하고 불어니면 땡이 아니고 얼마나 참담하고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나라가 세워진 지 이름들 거의 80년이 다 돼간 나라에서 완전히 반문명국가 이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23살짜리 이름 21살짜리 이름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애걸 한 이런 북송을 왜 시키겠습니까? 강제 북송을 왜 시키겠습니까? 선거를 훔칠 수가 있으니까. 선거를 도둑질 할 수 있는데 뭐가 이런 두렵습니까? 그냥 국민들은 그냥 개나 돼지처럼 여기도 되는 건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앙일보 보도에. NLL 넘기 전에 문 보고했고 송환 결정 정황이 있다. 문재인이 함께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 재가나 성인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조선일보에 나온 23살하고 21살짜리 이제는 다 저 나라 사람들이 됐겠지만 그 양반들 그 정황할 여러분들 그런 것은 제가 전문을 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포성지를 묶고 테러 진압 케이블로 추가 결박하고 통일부 직원이 여러분들 찍었던 3분 56초짜리 동영상에서 강제 북송된 어미는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판문점 바닥에 머리를 찍었고 자해한 겁니다. 우리 측은 자해 중인 그 젊은 청년을 강제로 일으켜서 세운 뒤 바로 북한군에게 인계했다. 북송 어민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나와 북한군을 인지한 뒤에 자해하고 북측에 인계되기까지는 1분가량이 걸렸다.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런 나라가 계속될 법했는데 기사회생이란 표현에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신임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한지 도무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신임 대통령은 내 같은 사람을 또라이나 미친 사람을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우리 같은 사람 때문에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우리 같은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북한군을 본 어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이내 바닥에 머리를 수차례 찍었다. 고요했던 판문점에는 어민이 머리를 찍는 소리가 울렸다. 경찰 특공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든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든 당황해서 야야야 잡아라고 소리치며 어민을 이렇게 세우려 했다. 결국 이 어민은 호송 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끼어가듯이 앞으로 끌려가 군사 붕괴선 넘어 북한군에게 인계됐다.
탈북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에 이 사건이 최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변은 이번 사건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제행사범죄법 위반, 살인, 불법 체포 및 감금, 직무유기 혐의로 18일 경찰에 고발했다. 예, 이런 겁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날 안대 포성을 한 상태로 어민군을 기손시킬 수 없다고 우리 측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기순 어민을 북송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용의 주도한 계획이 다 담겨 있다. 판문점 자유집으로 연행된 두 어민은 포성에 묵힌 채 안대를 썼다. 문 정부는 이들을 회의실에서 따로 떼어놓은 채 대기시켰다. 회의실에서 어민들은 포박 상태였는데 테러범 등에게 주로 사용하는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추가로 결박했다. 대형 케이블 타이는 주로 군에서 테러범 등을 진압할 때 사용한 도구다. 어민들의 눈은 여전히 안대로 가린 상태였다. 자신들이 어디로 끌려왔고 어디로 향하는지 전혀 모르게 할 일은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고통스럽게 처형당할 것이란 공포감에 자해를 시도한 것 같다. 머리에서 피가 흘렸다. 경찰 특공대는 정부 당국자들은 귀순 어민을 마치 짐짝이나 가축 떼미듯이 북한 측에 밀어넣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국가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된다는 원칙론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너무나 소심한 발언인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참 그렇다.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엄중히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국민들의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쓰다듬는 발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론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나 소심한 발언입니까? 이걸 보고 저는 어떻게 느꼈는가? 어떻게 이렇게 소심할까? 어떻게 이렇게 소심할까? 어떻게 이렇게 겁쟁이 바르니까? 국민들이 뭡니까? 국민들이 그냥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된다. 원칙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절제해야 되는 그런 뭐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하죠. 그러나 절제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그 분노함과 그렇게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위 정도까지는 발언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사안들은 23살짜리하고 21살짜리 그 젊은 청년들을 그냥 사전에 다 이런 북한 당국하고 협의된 대로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강제 북송시킬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어디서 있냐. 헌법과 법률이란 부분들은 별로 개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선거를 부정으로 할 수 있으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훔쳤고 2018년 지방선거를 그렇게 훔쳤고 2020년은 총선을 그렇게 훔쳤기 때문에 2019년에 이런 사건들은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50년 100년 정도를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헌법을 어떻게 뭡니까 준수하고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강제 북송 사건에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까 선거를 못 지키면은 국민들이 이런 대접을 하시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참 기가 찬이 일이죠. 기가 차서 참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남북 분단선인 NLL을 넘기 전에 문재인에게 보고했다. 송환 결정 전 정황. 윤건영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어민들이 자진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청와대에서 SI 정부에 기초해서 이미 북송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아마 이 SI 정부라는 것은 뭐 북한과 주고받는 그런 정보인지 여기 SI 정부가 뭐라고 예. 예. 이번 강제 북송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에 있다. 어민들이 우리 측에 넘어오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북송 승인이 내려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고 이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여러분 결정하겠습니까? 참 뭐 저도 뭐 너무나 격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기분이 좀 언짢으니까 그치 뭐 어이가 없잖아요.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여러분들 원하는 세상이라는 거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합리와 순리와 양식과 상식에 따라서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냥 상식적인 사회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상식적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예? 이렇게 뭡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폭력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또 하나